하면은 내가 볼 때 이 고추 씹으면 엄청 우와! 이 고추 씹으면 엄청 우와! 밑에 시뻘건 고추가 숨어 있네. 이거. 맞아, 밑에 고추 있어요. 고추가. 아, 오. 아하. 비빔면 도전. 아, 이건 매울 것 같은데. 그리고 토핑 소고기 족발 좀 더. 그리고 토핑 소고기 족발 좀 더. 모자라면 시킬 수 있어요, 다시. 모자라면 시킬 수 있어요, 다시. 이거 매워. 와, 비빔 맵다. 양념이? 제가 막 끼쳐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이구, 강하다, 이거. 국물이 없어졌는지. 입 안에 청 쏘는 느낌. 아, 이게 약간 마라 맛이네. 와,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웬만큼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 이거 좋아할 것 같아, 나. 매우면 머리 간지러. 참나요. 아, 이거요? 아, 맛있다. 오. 우와. 내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사청 요리 먹을 때 제일 조심한 게 뭔지 알아요? 먹다가 국물 뻥! 눈 안에 튀면 엄청 괴로워요. 그래서 조심하게 드셔야 돼요. 눈에 띄는 것도 그렇지만 살에 걸리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돼. 살에 걸리면 죽을 것 같아. 이게 진짜 매워. 근데 여기 샐러리가 들어가가지고 샐러리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맛있다. 제가 샐러리 좋아하거든요. 계속. 그래,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 샐러리에 홀려서 지금 계속 먹는 거야. 지금 샐러리 때문에 계속 먹고 있는데. 근데 같이 따라오는 고추 때문에 지금 땀이 계속 나요. 지금 강릉에서 진짜 열풍 불고 있는 마라탕. 네. 이건 마라면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마라면. 맞아요, 맞아요. 마라면. 맞아요. 근데 한국도 마라면이 있나요? 있어요. 편의점에서 팔더라고요. 아, 진짜? 마라 족발도 있어요. 족발은 봤어, 맞아, 맞아. 이제 마라 열풍이 장난 아니구나. 이제. 잘못하면 이제 김치찌개도 마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마라 김치찌개. 궁금하다. 무슨 맛인지. 일단은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안 매워요? 응. 안 매워요. 아, 맛있다. 왜 맵다 비타면 계속 먹는 거죠? 근데 맛은 있어.